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맨입니다. 지금 송정 제가 바다에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나타났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오토바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지금 촬영하러 나와봤습니다. 완전히 제가 안전하게 해서 지금 나와봤거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송정 바다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람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비바람이 많이 친다고 하는 거는 보이시죠? 물이 막 날리고 파도가 날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바람 여파거든요. 바람 여파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를 않고, 제가 아까 백사장 쪽에서 촬영을 하려고 그래 했었습니다. 백사장 쪽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비바람이 휴대폰에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를 않고 비가 내리면서 바람을 신께는 휴대폰에 비가 너무 많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방수가 좋다 하지만은 또 잘못하면 방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다른데 지금 숨어서 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송정바다입니다. 송정바다 백사장을 다니면서 제가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촬영은 백사장에서는 지금 촬영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짠! 자, 여러분들 오늘 백사장에서는 앞에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백사장에서는 촬영이 좀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촬영이 좀 불가하고요. 제가 지금 숨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가지고. 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뭐 집에까지 가는 거는 제가 아무 상관없이 갈 것 같아요. 뭐 바람이 그렇게 현재까지는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9시 반부터 미 부산으로 진행한다 그러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9시부터 아마 여러분들 요번 이 태풍은 전국적으로 좀 피해를 좀 입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전체적으로는 각 사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비 피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지금 요 비 옷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 옷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리가 어떤지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자, 지금 바다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비바람에 치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지금 그래 세진 않아요. 바람은 지금 세진 않는데 한 번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도를 보게 되면 물살이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날리죠? 자, 여러분들 날리죠? 물살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바람이 좀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를 다닐 수는 있으나, 뭐, 파도 한번 보세요. 비바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면은 좀 심각하다 하는 그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지금 제가 비 때문에
바가테르 백사장, 종종 백사장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촬영이 불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자, 여러분들 물에 잘 씻으면은 물이 날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이 날리는 게.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물이 날립니다. 실감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물이 날리는 거. 나중에 아마 태풍 너무 심할 시간에는 제가 나오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나오지를 않고 한 10시 정도 돼서 한번 더 촬영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또 찍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빠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숨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바다를 한번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를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바닷물이 날리지. 날리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 보이십니까? 큰 화면으로 보면은 참 실감이 날 텐데, 컴퓨터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여러분들 실감이 날 거예요. 아무리 봐도 휴대폰 화면이 적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보고 올릴 거는 올립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조금 나가볼까요? 자, 지금 현재 아까 전에는 휴대폰에 비가 안 맞았거든요. 조금 전까지 제가 앞으로 당겨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주면서 지금부터는 휴대폰 자체가 비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로 물러왔습니다. 그래야지 휴대폰 자체가 비가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그 앞에 비 올 때 막에 씌우는 거, 요 앞에 촬영을 하면서 앞에 그 비 안 맞도록 방수 그런 재질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 혹시나 파는 거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저 닦을 창에 그 제품명을 여러분들 닦을에 좀 남겨주세요. 혹시나 이 휴대폰 촬영할 때 사용하는 거, 그냥 일반 방수팩 말고 있잖아요. 요새 하도 물건이 많이 나온 게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눈이 안 좋아서 못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와, 딱 여러분들 실감 나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찍어. 와, 바닷물 날리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제가 송정 백사장에서부터 촬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촬영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대체 너무 힘이 들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맞는 풍속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지금 현재 시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비 오면은 빗물이 날릴 뿐이, 바람 불어서 빗물이 날릴 뿐이지, 그렇게 심한 바람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도는 지금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도.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자, 여러분들 실감 좀 해보십시오. 파도.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태풍이 오고 이라도 지금 내가 현재 서가 있는 이곳에서는 파도 영향이 좀 덜 받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봐도 태풍 영향이 조금 덜 받습니다. 여기 자체는. 우리 동네 주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잘 알죠. 자, 백사장 쪽에 전원대는 좀 타격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촬영을 하는 거죠. 와, 딱 지금, 진짜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짠, 여러분들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바이. 아, 아까. 지금 제가 촬영하러 나왔다가 바다에 지금 사람 인도로 하고 백사장 쪽에 하고 바람 부는 거는 좀 괜찮는데 비바람 때문에 제가 백사장에 촬영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피신했거든요. 제가 피신하고 제가 조금 여기 숨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바다 상황을 또. 자, 여러분들 현재 바다 상황입니다. 와, 딱 진짜 이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 바람 한 번씩 불으면은 빗물이 날려, 바람에 바닷물이 날립니다. 날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십시오. 지금은 바람이 이렇게 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날리는 것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조금씩 날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없다는 그 증거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기장 쪽에서 우리 송정 쪽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낚시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을바람 있고 새바람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지금 현재 오늘 바람은 기장 쪽에서 지금 현재 불어서 지금 내려오는 지금 상태거든요. 해운대 쪽에서 불어오면은 또 바람, 이렇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조차 힘듭니다. 촬영하기가 불가능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자, 집에까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기는 나왔는데 집에는 가야 할 텐데 조금 좀 불안합니다. 뭐 그렇게 불안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뭐 현재로서는 지금 뭐 불안한 건 없습니다. 뭐 바람이 그렇게 많이 커질 않았기는. 자, 여러분들 단대 보십시오. 지금 바람에 물살이 날리지요. 저기 빗물에 하고 바람하고 바닷물하고 같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날리는 거거든요. 바람이 그만큼 세지. 자, 파도는 바깥에 나가고, 자, 바람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와. 자, 여러분들 쨍하